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진땀 기자회견 그 이후의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제는 민간 유인 우주시장까지 열렸습니다. 활짝 우주 택시 타고 달나라 가는 날이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아니라 민간의 우주선에 그것도 사람을 태워서 처음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우주정거장에도 도킹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로켓을 특히나 다시 쓰는 이른바 리사이클, 재활용 기술로 비용을 90%나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비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얼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던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시민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강렬한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분노입니다. 백악관 앞에 분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나도 숨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숨 쉴 수 없다. 인종차별 미국을 바꾸자라는 목소리와 항의 시위가 30여 개 도시로 번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당한 주에서는요, 야간 통행 금지, 이른바 통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 군대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높은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마찰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압박 동참 원하는 트럼프. 청와대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 초청을 한 것이 트럼프의 압박감을 반증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삼성이 공채 시험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렀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일상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삼성 고시라고도 불리는 삼성의 공채 시험. 타기업으로 이 온라인 시험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짜의 수강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고시를 온라인 입사 시험을 풀고 있는 모습을 또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3만에서 4만 명이 응시한 걸로 추정되는데 CJ와 오뚜기도 야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계 사정은 어떠십니까? 석 달간 기업과 가계에서 대출을 한 대출 규모를 봤더니 얼어붙었던 석 달간 은행빚 75조로 버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대출액이 작년에 3.5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29조 9천억 원이 늘어난 특히 중소기업의 이 대출액은 얼마나 중소기업이 지금 절박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